광주 소재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5명 가운데 한 명은요,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. 대출 금액은 평균 1,240만 원 정도. 취업 후에도 갚아야 할 대출 금액은 평균 1,11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졸업과 동시에 1,000만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일까요?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에 한 달에 180만 원을 받길 원했는데요. 졸업 직전에 월 평균 195만 원 정도를 희망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연 한 2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.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눈높이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광주 지역 대졸 취업자가 첫 직장에서 받는 월 평균 임금은 148만 원. 희망하는 평균 월급보다 30만 원이나 적었습니다. 카드 뉴스였습니다.